유협이랑 모략도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유협부터 볼까요? 자, 유협은요, 도적대입니다. 도적대 같은 거요. 전쟁을 통해 자원 획득. 요 말은 이제 전투에서 이기면은 그 자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원지를 점령해도 자원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지에 욕심을 부릴 필요 없고요. 무조건 전투. 전투를 통해서만 성장을 할수 있는 아주 재밌는 도적입니다. 도적. 예. 높은 기동성, 빠른 행군 속도, 적은 보급 속도, 소모. 소모도 적게 된다 그러고, 행군 속도 빠르다 그러고, 체력 증가하고, 원래 150인데, 그 체력 상한이 아마 200 정도로 뭐 증가가 되겠죠? 징병 속도 빨라지고. 야, 이거 제가 알던 그 삼국지 게임이랑 거의 똑같은데, 거의? 요새 속도 빨라지고. 전 세력, 한 개의 세력으로 볼수 있으며, 토지, 성지, 주성, 군성 등 서로 시야, 공유, 병영제. 토지가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군, 그러니까 유협이 있는 그 도적대는 다 그냥 위 아더 월드야. 같은 편이야. 토지가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직단 지을 수 없고요. 거마 공룡, 공병 진영 이런 거 지을 수 없대요. 거마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거마 군영 지을 수 없고요. 대형 이전 시간 2시간 소모, 공전 소모한대요. 원래는 우리가 옥벽을 소모했었잖아.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건 이제 유협은 가입 후 시즌 종료 때까지 탈퇴 불가능합니다. 다시 비유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원래 우리가 딱 시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유협으로, 그러니까 비유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으로 시작을 하다가 유협으로 한번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요거로 넘어가게 되면, 도적대가 한번 되면 다시 관군이 될수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전투에 유리한 조건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유협의 플레이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수를 상대하는 소수가 되는 거거든요. 소수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즌 9단계 이상 서버 내 다음 성지 중 하나를 점령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유협이 오픈이 되고요. 유협 연맹 미가입 상태. 죽은 척 8레벨 다 했어. 어? 45레벨 무장 6명 보유를 해야 할수 있네요. 대형 혹은 분영으로 철수. 유협 가입 불가한 시간도 있군요. 이게 지금 시즌 단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네요, 또 유협이. 이게 뭔 말이냐면, 유협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 지금, 뭐, 양주에서 시작했다. 양주면은 경주 익주로 갈수 있고요. 시즌 9단계에서는. 내가 만약 시즌 11단계다. 그럼 양주, 병주, 익주인데, 거기서 옹주까지 가능합니다. 4개가 가능한 거죠. 이어진 데를 다갈수 있는 거. 근데 내가 옹주였어. 그러면은 옹주에 이어진 데. 옹주, 량주, 옹주, 병주, 옹주, 기주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갈수 있는 거야. 그리고 형주도 갈수 있고요. 근데 사주는 못 가. 근데 사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사주, 옹주, 기주, 형주, 예주 여기까지 가능하고 이어진 데는 다갈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규칙 병령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돼요. 아, 내 스킨이 없어져가지고 나좀 하기 싫은데 위협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요거 못 해먹겠다. 이렇게 변경돼요. 너무 초라해지는 거 아니야? 자, 자원당 최대 100만까지 보유 가능하고요. 함락 상태가 해제됩니다. 함락 됐으면 해제가 되고. 자, 요새에서 징병해도 동전 소모하지 않아요. 와, 이거 좋은데? 징병 속도 증가되고요. 보급 소모 감소합니다. 이거 너무 좋네. 그냥 이건 너무 좋다, 그냥. 요새 건설 시간도 단축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전 소모하고요. 원래는 이전할 때는 500에 옥벽이 들었었는데, 안 든다. 동전만 조금 들어가고. 행군령도 안 든다, 심지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너무 이 기동성이 좋다, 이 뜻이죠. 또 이거 해보면 재밌습니다. 저도 유협 많이 해봤는데, 요거,
유협봉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보시면은 너무 작은데 자원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한테 이기게 되면 보시면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작으니까 식량 39,000, 목재 19,000, 철강 19,000, 겨우 병력 5,000을 잡았는데 이 정도의 자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승부 혹은 승리했을 때 자원을 얻어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강한 사람이 위협을 한다. 이거 되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재밌다. 아, 1탄은 알아봤습니다. 2탄 한번 볼까요? 아까 뭐다 읽어본 거라서. 아! 이게 중요하네, 이제. 이 스케일이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무력 증가. 약탈 버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급 약탈 버프라는 게 있어요. 요거 말고는 이제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학술 버프가. 요거 있어요, 요거. 약탈 버프. 약탈을 뭐 하기 좀더뭐 비율이 좀 높아진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상점. 보시면 전공으로 살수 있겠죠, 아무래도. 전공으로 보시면 예비군도 살수 있고요. 자원 패키지도 할수 있습니다. 이 자원 패키지를 이제 매일 살수 있는 건데, 이거 이제 보시면 24시간 새로 고침. 새로 고침 한번할수 있고, 자원 패키지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싸우면 싸울수록 이득이다라는 거죠. 재밌네, 재밌어. 시야 규칙. 동맹으로 결정된 전맹은 시야의 범위를 공유합니다. 전맹 동맹이 비유업을 공격하여 전란 상태 변경 시, 전란 상태. 자, 결산 규칙, 이것도 중요한데, 주부수 곱하기 100에다가, 야, 유협은요, 간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랭킹입니다. 내가 얼마나 점수가 높은가, 점수라는 건 이제 전공이죠. 전공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이제 이 보상이, 분명하게 갈리는 거죠. 102로 끊어갖고, 1에서 102. 101에서 202, 이렇게 302까지 해가지고 줍니다. 302 밖에 있는 분들은 요거 받아요. 맨 마지막 할거 보상 받아요. 야, 근데 이거 위협 괜찮은데? 주부 2개 이상이면 요거 군웅 보상을 받네? 무료 모집 5개. 100등 안에 들면은. 야, 오히려 위협 괜찮을지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우리가, 야, 주부 이 낙양을 못 먹었어. 그럼 차라리 그냥 유협해가지고 요거 먹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 모집 5회. 괜찮죠? 일단 이거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줬으면 또 좋았을 텐데, 일단 상점에서 구매도 가능하고, 일단 유협 되게,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유협 한번 해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유협은 보통 이제, 우리 세력이 좀, 패배하고 있다, 패색이 짙었다 할때 이제 하게 되는 선택지거든요. 제가 하던 이제 삼국지 게임들은 유협이 조금 강력해서 효과가 좋아서 일단 소규모 이제 패배자들이 보통 유협을 하게 되는데, 유협이 역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유협이 역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갖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거 있죠. 일단은 올라온 건다본것 같은데, 모략도 나와 있던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또 봅시다.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